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법 플러스의 한은수 목사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박여명입니다.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네. 우리 이지 씨가 못 나와서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귀한 자리에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박여명 아나운서 네, 반갑고요. 우리 박여명 씨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네, 그럼요. 네,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이 야심가인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네.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이죠? 내가 죽거들랑 나를 관 속에 넣고 네.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내밀게 해달라.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 깨닫게 됐는데 네.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고 외쳤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두 손 다 이렇게 털고 네. 빈몸으로 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귀한 모임이었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허무한 네. 그런 인생이기도 한데요. 이런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명예이사장님이십니다. 박흥일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를 40년간 이끌어온 박흥일 장로. 대학 시절부터 직장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졸업 후엔 공직 생활에 임했던 박흥일 장로. 1981년 한국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를 설립한 설립자로서 40년을 섬겨왔다. 40년의 시간 동안 40개가 넘는 지역에 직장선교연합회를 만들고 세계로까지 그 길을 뻗어나가고 있는 직장선교연합회의 천국 보화와 같은 공적. 평신도의 복음화에 앞장서온 박흥일 명예이사장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네. 이게 죽어도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옛날 그 이렇게 종치는 그 종을 칩니다. 77번을 쳤어요. 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평일 중에 뭐 직장까지 나와서 걱정스럽게 일어나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대변의 세례 하나님.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제 여호와의 하나님. 예. 시채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장로님. 예, 그 요사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평신도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또 위로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명예이사장직을 맡고 계세요. 근데 먼저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우리 평신도 기독 직장인들의 그 선교 모임 단체인데 우선 간단히 1981년도에 제가 이제 광화문에 정부종합청사 서교원 과장으로 이제 근무할 때 네. 이제 그 뒤에 종교교회에서 창립이 됐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이제 직장을 선교회란 이름도 없고 단체도 없고 또 어디 신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몇 군데 없었지만 어디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몇 부처하고 또 국회하고 그리고 이제 한전이나 농협 등 이제 공공기관하고 네. 그리고 이제 현대 동아 이런 이제 건설 그 대기업들하고 39개 이 기관이 처음으로 이제 모여서 우리 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하게 되죠. 그때는 네. 사실은 이제 그 신우의 소위 직장선교 단위 그 몇 군데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안 돼 있는 데는 이제 기독 직장인 그 대표를 그래서 처음에는 39개로 네. 이제 출발했습니다. 조그맣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전국적으로 그렇군요. 역사가
81년도에 하셨으면 40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이제는 뭐 전국의 규모를 떠나서 해외에도 직장 선교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예, 예.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선 이제 국내, 해외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직장협회는 이제 되게 국내를 우선 이제 하고요. 네. 이제 우선 지역에 각 시도 한 그 50개 지역의 지역연합회 그리고 이제 직능별로 직능별은 이제 예를 들면 행정기관, 금융기관, 무슨 이제 보험기관, 증권기 이런 기관별로 네. 그런 직능연합회가 한 50개. 예, 그래서 지금 그 전국에 한 9천여 개 직장 단위 신회가 있고 직장 선교회가 네. 그리고 이제 90만 정도 회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는 우리가 해외 전담을 하기 위해서 세계 직장 선교연합회라는 거를 이제 또 93년도 그 후에 제가 이제 창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또 해외 조직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의 워싱턴을 두 번 파견 나가 있으면서 이제 조직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워싱턴, 뉴욕,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하고 그 영덕불 등 구라파 지역 이래서 한 30여 개국에 이제 직장 선교회가 조직돼 그렇게나 많이 있네. 그러니까 81년도에 시작된 단체가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그 두 개만 이제 소위 한국 직장은 세계 직장 선교연합회만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 그 이제 자매 형제 기관이 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아,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평신도 직장 선교사 양성을 위한 직장 선교 대학이라는 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직장 선교 목회자 협회라고 직장 선교 지도 목사님들 모임이 또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직장 선교 문화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이게 직장 선교가 선교뿐이 아니라 사회 문화 차원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나중에 좀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좀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우리 장로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게 처음에 직접 설립하신 게 저희 장로님이시라고 들었어요. 아까 신우회조차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장 선교회, 직장 선교연합회 어떻게 이런 걸 설립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 그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60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니까 4.19 혁명이 났고 2학년 때 5.16 혁명이 났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실 근대사의 현대사의 아마 최대 격변기고 또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적인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는 하나의 그 좀 소용돌이 그 계기였거든요. 한 중심의 계기였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땐 너무 어지러웠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혼란스럽고 진짜 이제 대학 때 이제 그런 걸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시면 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암흑과 제약과 도탄 속에서 제약 속에서 빠져 방황해야 되는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구출할 길이 없겠는가? 이제 그런 캐전 마크가 마음속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답을 주셨는데 답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리스도의 길, 우리나라를 구출할 길이 그리스도의 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이제 목표와 비전을 세운 게 우리나라 정치사회의 그리스도화. 우리나라 정치사회가 먼저 그리스도화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목표, 비전을 세운 게 우리나라 정치사회의 그리스도화. 이제 이렇게 해서 세웠죠.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 직장 선교로 이제 구체화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한 가지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만 복잡. 하죠. 그 정도 말씀하셔도 뭐 감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아까 학번 60학번. 네, 60학번이라고 했어요. 제가 짐작이 됩니다. 정정하시고 참 건강이 보이세요. 그때 정말 젊은 청년이 기도로 심은 그 꿈이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보셨네요. 네. 아이고. 그렇게, 예, 그런 꿈을 갖게 됐던 그 신앙,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처음에 하시게 되셨습니까? 예, 처음에는 전 뭐요, 가까운 이제 평택에 이제 시골에서 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객지로 이제 떠나오게 되는데, 네. 감사한 거는 이제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게 진짜 저 시골 마을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지 큰 그 문명 문화 혜택을 받았어요. 네. 이미 한 120년 전에 그 장로교회가 그 시골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성당이 또 네, 들어오고, 네, 네. 그 다음에 일제시대부터 전기가 들어왔어요. 아유. 그 지금 그 우리나라 전기 이렇게 들어온 게 70, 80년대 이후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명 문화 이제 네. 혜택.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교회를 이제 가까운 이제 동네에 있으니까 네. 우리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나가게 된 게 이제 신앙의 처음 네. 계기고. 집안은 아무도 이제 안 믿으실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뭐, 그때 이제 생존해 계셨지만은 안 믿었고, 네. 아무도 안 믿었고, 이제 형님이 나갔고, 이제 제가 이제 나가게 됐죠. 형님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돼가지고, 원로 목사 돼가지고,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그 다음은 네. 완전히 이제, 예,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이제 객지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네. 독학과 고학과 고난의 길이. 독학과 고학과 고난의 길을 걷게 되셨다고. 아니, 그러면은 그런 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셨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지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예, 중학교부터 이제 대학원까지 가는 이제 이 과정 속에 이제 그 지금 네. 말씀한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네. 그 이제 삼촌 경찰은 삼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 나와서 이제 공부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고향을 떠나셨군요. 예, 그때 이미 고향과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 후에 사실 네. 부모님도 중학교 때 어머니 돌아가고 뭐 고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그때 이제 완전히 부모하고도 이제 헤어진 네. 폭이 된 네. 거죠. 네. 예, 그때부터 사실 이제 객지 생활 또 고생 고난이 이제 시작이 예, 됐는데 일단 예, 그 나와서 뭐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부 지금 대학처럼 예, 그 별도로 이제 시험도 보고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그렇게 이제 했던 뭐 진학이 됐고 그 고등학교부터가 이제 좀 간증이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예, 그때는 제가 이제 57년도에 이제 저기니까 6.25 끝나고 뭐 3, 4년. 네. 그냥 그때는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우리나라. 그럴 때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뭐 고등학교에 간다는 게 시골에서 쉽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일 인기 있던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국립교통고등학교라고 있었고, 네. 또 최신고등학교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육사, 공사. 그런데 이제 공짜로 이제 그 예, 나라에서 공부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국립교통고등학교라는 게 57년도에 이제 특차였어요. 근데 제가 업무과였는데 이게 30대씩 됐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전국에서 공부는 잘 하는데 좀 가난하고 뭐 다 어려울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특차 시험을 치르러 와요. 합격만 되면 네. 3년간 제가 그때 이제 했던 그 30대 이랬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했던 됐어요. 저는. 뭐, 잘하셨네.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 와가지고도, 이게 뭐, 취직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서울대학교를, 네. 이게 죽어도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서울대학교도 좀 학비가
좀 그 싼데. 아, 네. 좀 저렴하니까. 그래서 아. 서울 그 사대는 수업료가 또 면제됐어요. 네. 서울대학교가 싼 중에도. 그래서 법대를 가려다가 이제 제가 이 사대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사대도 제가 또 원하던 데가 아닌데 거기도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졸업하고 국공립학교 그 의무적으로 또 4년 아, 근무해야 되는 네. 그런 학교였어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일단 참 그것도 어렵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서 네. 들어갔는데 이제 4대 졸업반 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정치사회 그리스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정치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네. 목표를 세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대에는 또 그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법대에서 가르치는 네. 과목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게 뭐 한 6주, 한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2월 초에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내려가가지고 시골교회.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신앙 체험하는 네. 이제 본격적인 점인데 네. 네.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게 아무리 내가 뭐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도 이게 한 달 반 동안에 내가 법대도 아니고 사대에서 그때 시험 과목이 헌법, 행정법, 행정학이었어요. 네. 이건 뭐 근데 이거를 내가 혼자 네. 독학으로 공부해서 들어간다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네.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랬고 네. 또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믿고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골 그 평택 이제 그 시골 교회를 간 거예요. 이제, 그 이제 고향은 그냥 그 있었으니까 네. 저는 떠났지만 네. 그때 시골 가서 옛날 그 이렇게 저 종치는 둥그랭댕 네. 네. 잡아당기는 네. 제가 이제 4시에 일어나서 그 이제 4시 10분에 이제 그 종을 칩니다. 77번을 쳤어요. 아니 젊은 청년이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그 종을 77번씩 네. 이제 치면서 그 찬마루 바닥에 이제 엎드려 기도하고 네. 또 이제 저기 하고 그래서 2시간 동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는 집에 앉아서 네. 그냥 이렇게 이제 이게 뭐 누워 자는 게 이게 저기 해서 솔직히 요새 뭐 불교에서는 그런 말 많이 쓰던데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좌상하는 네. 식으로 네. 저는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눕지 못하게. 네. 그냥 앉아서 졸면 졸고 공부하다가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1월 중순쯤 됐을 거예요. 그 제일 출 때죠. 그때 이제 그 종치고 이제 그 교회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제 눈물 콧물로 이제 이렇게 애기의 기도와 함께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소위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이제 성령의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주여 뭐 소위와 함께 이렇게 한숨과 함께. 네.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 시원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실 은혜 은사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행정대학원 시험을 이제 한법 행정부 행정 시험을 치르는데 네. 논문식이거든요. 이제 네. 고시하고 똑같아요. 네. 고시 과목과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기 하는데 뭐 시험 문제 두세 개 내놓고 이제 주관식 네.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뭐 기도하고 이제 뭐 이렇게 쓰는데 다 하여튼 그냥 일단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네. 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이제 하나님 이제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끝나고도 제가 또 한 달 반 동안은 이제 누워 자지 않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황송해서 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대든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네. 기적적으로 또 합격이 된 합격을 거죠. 합격을 하셨어요. 네. 네.
그 이제 사대에서 이제 행정장으로.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만나신 거네요. 네. 만났고 체험했고 열심히 기도하셨고 열심히 공부하셨고 뭐 자는 때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좋을 정도로 어쨌든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행정대학원 이제 여기까지가 참 힘들었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호가 모세인데 그 40년 동안 이제 그 모세가 광야에서 참 그 뭐 여러 가지 시련과 이제 훈련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이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행정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고학과 독학과 참 뭐 굉장히 참 어려움이 많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이제 임용고시 이제 공무원 치러 가지고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공직 생활 하면서부터는 물론 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진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공직 생활을 제가 이제 66년 시작하고 제가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69년도에 소위 이제 그 사무관 이 됐는데 그때는 그 사무관이 군수를 나갈 때예요. 요새 사무관하고도 다르죠. 그렇죠, 행정고시에서 가는 게 사무관은 사무관인데 지금은 뭐 사무관이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그때 그 이 사무관은 좀 대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이 사무관 이제 돼서 한 3, 4년 이제 근무한 다음에 71년, 2년 그때 또 영국 유학을 가게 돼요. 참 그 유학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네. 비행기 타기도 어려웠죠. 네. 영국 유학도 가게 되고 갔다 오자마자 그 성청이라고 우리 교단 청년 전국연합회장을 하게 되고 한기청이라고 이제 초교파 이래서 제가 그 엑스프로 74하고 77민족복음화성회 그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이상 집회 우리 사실 기독교의 최고의 절정이었던 부흥기라고 그럴까 발전기라고 볼 수 있지. 그때 제가 그 여의도 집회 이제 청년 분과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신학생들 4천 명을 동원해서 이제 그 청년 분과에서 안내하고 경비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만 적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그래서 그게 제가 그때 군대식으로 총사령관이라고 총책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게 바로 직장 선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바로 직전 제 훈련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네. 초교파적으로 이제 성청과 한기청까지 이제 이렇게 맡다 보니까 그때에 같이 활동하던 청년들이 초교파적으로 이제 목사 장로들이 대부분 돼 있고 나중에 그 활동하는데 아주 참 좋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78년 제가 이제 서기관 과장이 되면서 바로 이제 직장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처 신회를 이제 그 종합청사 19층이 제일 높은 층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이제 부처 신회를 이제 조직을 하는데 그 19층 이제 그 회의실에서 그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데 관청에서 공무원이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아주 참 뭐 여러 가지 참 핍박이라고 그럴까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지속은 하면서 바로 뒤에 창립총회 이제 나중에 그 이제 할 그 종교교회에서 그 돌아가신 나원영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그분하고 이제 상의를 했더니 거기 얼마든지 이제 종교교회 장소를 쓰라고 해서 쓰고 그다음에 목요 직장인 교회라고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거기 종합청사와 그 부근에 그 직장인들 모여서 이제 직장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네. 그게 그래. 시작이 돼서 이제 예. 좀 연합 조직이 있었으면 그렇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목요직장 이래저기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80년, 81년에 두 번 조직 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인근에 네. 광화문 인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없이 저기 하니까 이거 뭐 우리 한번 우리 뭐지 조직을 가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창립준비위원회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이 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립 총회 해서 직장동연합회 네. 어. 제가 초대회장이 돼. 어. 이래서 반짝. 네. 그때 좀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소하던 시절이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모든 개척과 창조에는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네. 괴로움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네. 있는데 일단 넌 크리스천들이 당연하죠. 네. 뭐 이게 더군다나 공무원이 직장에 나와서 말이야 뭐 이제 기독교 뭐 저기 한다고 저기 하고 그런데 크리스천들까지도 저는 심지어 네, 크리스천들까지도 사실은 그 좀 동조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의식들이 지금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평일 중에 뭐 직장까지 나와서 극성스럽게 이러냐. 네.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이제 다 뭐 거의 이제 네. 없어졌죠. 네.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위원장으로 뛰기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또 이제 이끌어 오신 건데 아니 진짜 정말 누구나 우리 장로님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 목표, 기본 방향, 우리 선교연합회에 거의 뼈대를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모든 걸 뭐 제 뭐 지혜로 했다기보다 뭐 할 때마다 꼭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때는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참 네. 많이 장소 가리지 않으시고 네. 많이 그때는 뭐 기도 열심히 할 때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창립할 때 네. 그 창립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딱 그 이 골격을 다 그려주시는데 그때 직장성의 3대 목표, 4대 특성, 5대 기본 방향 노선을 주셨어요. 아,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아, 이 네. 책을 쓴 겁니다. 아, 네, 직장성의 직장 3년.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뭐 신학을 한 이제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걸 3대 목표, 4대 특성, 5대 기본을 골격으로 해서 직장성의 그 이 논리 그 예와 네. 이제 이론과 실제를 이제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예, 감사한 게 이 지금 뭐야 그때 그 3대 이 목표, 4대 특성, 5대 기본 우선 이것만 뭐 설명해도 한 시간 걸려도 설명을 이제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 이 3대 목표는 지금까지도 또 4대 특성, 5대 기본 우선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 기본 강령이라고 그래서 네. 정관에까지 넣어서 이제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6대 중점 운동, 7대 행동 강령에서 이제 그 후에 행동 강령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시간에 그 3대 목표도 그렇지만 4대 특성, 5대 명물 노선이 있는데 제가 4대 특성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네, 네. 그 4대 특성은 이게 직장 선계 이제 왜 해야 되느냐 직장성의 필요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네. 이제 되게 우리 한국교회 특성하고 대칭적인 개념으로 보완 관계로 그걸 만들었거든요. 한국교회 그 특성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네. 저는 네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네 단어. 예. 한국교회는 철저히 교육자 중심이다. 네. 교육자 중심이다. 두 번째 주일 하루 중심이다. 세 번째는 예배당 건물 중심이다. 네 번째는 예배 중심이다.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가 핵심이고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이제 치우치고 그게 이제 전부라는 거. 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핵심이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하루 교회당에 가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근데 실제 한국 교회가 그거 가지고 할 일 다 했느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직장 선교의 이제 그 필요성, 직장 선교의 4대 특성이 대칭 개념으로 뭐냐면은 직장 선교는 직장인들이 다 평신도잖아요. 네. 첫째 평신도 직장인 중심. 두 번째가 이거는 직장인들이 주일날 하는 게 아니라 평일. 평일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일 중심, 평일 6일 중심. 세 번째는 우리는 직장 가서 하니까 직장 사회 중심. 다섯 번째는 이제 말씀, 기도, 전도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대 특성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느 쪽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역자와 평신도, 또 주일과 평일, 그리고 직장과 교회. 직장과 교회. 그 다음에 예배와 말씀, 기도. 이게 하나의 대에 온전한 게 되는 건데, 교회도 치우쳐 있고 직장도 이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와 직장 선교가 이게 협력해서 이제 하나 될 때 이게 우리 3대 목표 민족 복음화도 이루고 세계 선교도 이루고 기독교 사회 기독교 문화 창조도 이루고 교회 일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아멘. 그렇게 이제 직장 선교 뼈대를 세우셨는데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해외를 나가셨어도 세계 기독교의 직장 문화 선교를 또 조직하셨다고 고액 조금만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그것도 하나님에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이 직장에서 이제 국제 협력 업무를 많이 맡았어요. 네. 그래서 감사한 게 진짜 전 세계 선진국이고 뭐 개도국이고 심지어는 남극까지. 아유. 예. 와. 저는 이제 참 그 하나님의 진짜 은혜. 그러게요. 예. 진짜 남극까지. 그래서 아까 이제 사무관 때 영국 유학을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국장이 이사관 국장이 예, 되고서 90년대에 이제 90년도, 91년도에는 조지 워싱턴이 대학으로 비즈니스 칼라로 이제 1년 나가서 또 이제 이렇게 연수할 기회가 있었고 또 95, 6년도에는 미국 대사관으로 워싱턴 대사관으로 또 파견 근무하는 네, 그건 뭐 최고의 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처 또 해외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뭐 사실 최고거든요. 네. 이 본부. 그러니까 거기 또 파견 근무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 나가 있으면서 저는 나가도 직장 일은 직장 일대로 하면서 저는 이제 직장 선교가 제 메인 랍이나 마찬가지로 중점. 그래서 그 나가서 각 교회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목사님 뵙고 거기 직장인 만나고 이래서 이제 직장 선교 소개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사관 선교회 워싱턴 직장 선교 연합회를 91년도에 무슨 만들었죠. 한국 사람이 가서 미국 가서 세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95, 6년도 대사관 때는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뉴욕하고 이제 그 미국 직장 선교 연합회 조직하고 제1회 직장 선교회도 이제 세계 직장 선교회 거기서 이제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예, 은혜로 예, 전 세계 이게 직장 선교는 직장 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직장도 직장 생활도 공직부터 오래하게 근 50년간 제가 이렇게 하게 했고 해외도 이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네, 에베네셀 하나님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내일도 함께 하실 제 여호와의 하나님 그래서 한마디로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참 그 아까도 말씀 그 사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고향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다음에 떠나 있는 사이에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뭐 참 조실 이제 부모도 하고 일찍 참 부모 곁을 떠나서 참 독학하고 고학하고 고난의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학교도 한 번도 거르지도 않고 이 참 뭐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등학교도 그런 고등학교 대학도 그런 대학인데
다 거기 이제 다 취직시켜 주는 이제 관련. 네.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순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고 인도하심 그리고 이제 합동해서 유익하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닌가. 아, 네. 네. 그 발걸음 발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이 참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만 네. 공직자로서 나라에 나라 일들을 최선을 다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은 뭐 국내외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하셨고 네. 달려오셨는데 어떠세요? 네 가정은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본인이 느끼시기 어떠십니까? 사실은 뭐 가정적으로는 저는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소위 세상 부모들 또 남편처럼 그렇게는 이제 못해줬으니까 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는 네. 이제 뭐 예, 좋고 잘했다고 아. 볼 수 있지만 네. 인간적인 사회적인 면에서는 좀 뭐 굉장히 좀 예, 나쁜 아이고. 남편의 나쁜 부모. 아유, 워낙 잘 해오셨는데도? 네, 바쁘셨으니까 네. 가족들을 돌보실 시간이 좀 그만큼 좀 부족하셨던 걸로 저희가 이해를 네.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근데. 우리 장로님을 묵묵히 뒤에서 뒷바라지 해준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 네. 고마움을 장로님 한번 화면을 카메라를 보시고 영상으로 예. 아내에게 예. 아이들에게 네. 미안한 그 고마움 한 고마움 이제 예 진짜 뭐 좀 말할 수 없이 아 직접 고마워. 직접 보시고 보시고 이게 부끄러우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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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네. 또 아내와 그 자녀들 또 기도 또 이렇게 순종 예, 감사하죠 감사하고 예, 이제 뭐 가족들에 대한 고마운 이제 인사를 드리고 네. 그 지금 40주년 기에서는 제가 이제 중점 사업이 이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우리 한국 직장 성경은 사단 법인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 3년 전에 이제 직장 성교 사회 문화라는 걸 제가 이제 개인 이제 그 뭐 재산이라고 그럴까 3억을 제가 이제 기부를 하면서 직장 선교 사회문화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앞으로 재단법인체로 네. 만들려고 그래요. 네. 40년 계기로. 근데 재단법인체를 만드는 데는 이제 30억 이상 이제 기금이 필요해요. 이 정부인가 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제 3억 11조를 들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40주년 계기로는 이 직장 선교 사회 문화원을 재단화, 재단 법인화 하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지금 최선 다하고, 그래서 여긴 저희가 저 1억 이상 이제 이렇게 기부하고 찬조하는 사람들은 종신 이사로 모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재단 법인 추진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 재단 법인이 되면서 직장 선교 센터, 아 이제 조금만 이제 그 우리 직장생활센터 교육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집회도 할 수 있는 이제 센터를 가지자.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제 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면 바로 그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복음 생활화, 직장생활 생활화를 위한 이제 어떤 그 생활화 운동, 복음 생활화 운동 이제 그런 거를 좀 전개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직장 중에 4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이제 아주 맹, 좀 우리가 해야 될 네. 그런 그 중요한 과제고, 제가 이거는 이제 죽기 전까지 이는 뒤에서 좀 서포트라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네. 또 이걸 보고 제가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러나 네. 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네. 네. 아, 장로님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네, 네. 건강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특별한 적이는 없고요. 네. 우선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또 직장 선교 운동하는 게 제 뭐 하나의 그냥 소명이고 사명이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한 게, 제가
사실은 이제 강남 살다 분당 살다 지금 이제 광주 초월에 경기도 광주 초월에 백마산이라는 기술교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아파트인데 막 이 백마산으로 둘러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방이 다 숲이에요, 산이에요. 나가면 아, 계곡이 흐르고 네. 등산. 네. 그래서 이제 어, 집에 있는 날은 아, 이제 이렇게 숲속 산책하고 아, 뭐 이런 게 하나의 그 운동이고 네. 또 제가 산에 오를 때마다 예, 잠깐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아 이게 이제 모세의 호렙산 시내산이 되게 해달라고 네. 제가 호두 모세지만 이제 그 이렇게 아, 모세가 이런 사명 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늘 갈 때마다 네. 기도하고 이게 아마 네. 제 이제 신앙과 기도 그리고 건강 예. 그러시군요. 아유,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정말 많은 후배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또 끼쳐주시길 바라고요. 뭐 혹시 뭐 그거 말고 기도 제목이 또 있으신가요?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기도 네. 제목이군요. 네. 저는 이제 어, 이 직장 늘 기도할 때마다 직장 선교와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네. 기도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예, 지금 한직선, 세직선, 직선대, 직목협, 직선문 이런 기관들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서 주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네. 늘 이제 기도를 하죠. 이제 이게 제일 큰 이제 기도 제목이고 아까 40주년 얘기한 센터 빌딩과 재단법인을 만드는 어. 이게 좀 40주년 계기로 꼭 이루어주시면 좋겠다. 네. 이걸 위해서 우리 이제 성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협찬도 해 주시고 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야, 네, 오늘 박흥혜 네. 장로님 모시고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푯대를 향해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40주년 맞이해서 또 다양한 것들 기획하고 계실 텐데 그 일들 잘 해내시기 위해서 꼭 건강하시고 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네.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20대 그 어린 청년이 네. 또 병약하는 청년이 기도로 심었던 그 꿈과 비전이 네. 큰 열매가 돼서 국내는 물론이요 세계에 네. 이렇게 멋진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 직장인 선교의 설립자 장로님 말씀 네. 들었는데 너무 감동받는 시간이었고요. 네. 박수로 막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마 믿음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네. 오늘 해봤는데요. 소망의 주님 그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한 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